저 민우님네 가가지고 깽판 찍어도 됩니까? 민우님네 방 가가지고 깽판 찍어도 됩니까? 아니, 왜 자꾸 깽판을 치러 가? 매너 게임에. 아니 그 뜨려고요 지금 한 명씩 일단 요원님 죽였고요 이제 애쭈님 깐보님 지금 나왔습니다. 매너 게임 하시라고요, 살골님. 아뭐 매너 게임이에요. 매너가 없으시네. 아, 뭔, 무슨, 요즘 하긴네 이런 척박한, 예?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매력 따위, 예? 접어둬야 합니다. 아, 인생 사는 법을 배웠네, 벌써. 미친 사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18살이.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 제발 헛소리 좀 아시겠습니까? 자제해주세요. 황님, 이게 봐서, 어딜 봐서 헛소리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님 그거 안 보트를 보셨어요? 좀그더 만들어 사과 떠. 봐야겠다. 예? 야, 개쓰레기 떠. 오케이 집으로 와라. 아, 내가 집 보내줘. 여러분 일단 헤엄치면서 가다가 와 몬스터 많은 거 봐. 야.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는 이렇게 좀 천천히 걸어갈게요. 혹시나 신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야 집 보내줘. 내가 TP 해줄게. 덤벼. 치러 가. 오케이. 야, 민호 레벨업 시켜주지 말라고. 안 그래도 센데. 아이, 밥이야, 밥. 내가 이겨. 너 이번에 지면은 우리 방 절대 오지 마라. 알겠지? 아까도 아, 졌냐? 그만. 어? 아까 졌지, 나한테. 일단 떠. 아이, 또 쫄아서 막이면서 그러는 거좀 보세요. 또 아, 펜턴 코너. 꺼내겠지. 또 펜턴 꺼내겠지. 야, 근데 마기라스가 세긴 센가 봐. 그치, 마기라스는 세지. 그니까. 뭐소냐, 니? 설마, 왜 도망가 또? 가만 가야지. 아, 한 마리 죽으면 도망가지. 다시 떠, 다시 떠. 응, 너 경험치 솔직히 안 말해봐. 주고. 펜턴 잠못 재우면 도망가지. 하하하! 어? 야가치네. 맞다. 너 펜턴 잠못 재우면 도망가잖아. 다시 잠잘 떠, 다시 때, 떠. 잠잘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 쟤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 팩트 폭력. 그래놓고서 지가 이겼다 계속. 아니 다시 떠, 다시 떠, 덤벼. 아이고야, 어디서 개가 짖는구만. 아니 다시 뜨자고, 펜텀 떠. 아 펜텀 잠들게 해봐 빨리. 내가 볼땐 지금 벌써 쉬는데 이미 그거 쉬쉬쉬쉬 해놨어. 아,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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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구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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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아이씨 석탄이 없어. 아휴 여러분들 진짜 전설의 어? 포켓몬은 절대 안 나오네요. 저거 저거 또 또 또 저거 뭐냐 기아베띠인가? 저거 썼네. 아니야. 기아베띠야. 아니야. 기아베띠 내 지기 그거야. 잠 깨는 약 그거 진이게 났어. 내가 볼 땐. 아니 왜 안 오시지? 와 쟤 양아치다 진짜. 너 가 그냥 가. 다시 넣어 주면 알겠지? 달고라. 우리끼리 서로 레벨업을 시켜주고 세지게 만드는 게 어때? 왜 팡이님은 왜 혼자서 모험하기 싫어합니까? 아니 그 레벨업 빨리 하려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좀 주작을 좀 해줘야. 주작이야? 저는 주작 안 하고 되게... 저는 주작 안 하고 올렸는데요. 어? 뭐라고요? 주작 안 하고 올렸는데요. 네 레벨이 각각 몇인데? 저 61이요 그 팬텀. 팬텀만 61이고 나머지 쓰레기잖아요. 나머지 46이요. 탈골님. 그리고 네 팬텀 너무 약해요. 내 마기라스로 잡을걸요? 아 뜨실래요 그러면? 네, 뜨실래요? 아 덤벼.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님 있는 곳 TP할게요. 그럼 제가 거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갈게요. 어차피 님 저기 바다에 관심 없으니까. 네 제가 있는 곳 TP해드릴게요. 어 가삭! 야! 아 모르고 아 나 모르고 얘 TP했어요. 아 뭐해. 아 나 씨 아 거기로 가. 아 붉은 사막 씨. 아 TP 야 해. 또. 소환해. 내가 조사 볼라니까. 건방지게 진짜. 너가 나 이길 것 같아? 응. 가 그냥 죽어. 죽으라고 그냥. 어? 안돼! 들어가. 아! 탈구리 건방져? 어 죽어. 내 팬텀이 너 잡았어. 죽어.
이분 체인지 하시네. 어허 보자. 아, 재워드릴게요. 안 죽어연? 볼 좀 사야겠다. 뭐야? 하이퍼볼이 없어? 죽어? 어 죽어 그냥. 저 레벨 60인데 어, 레벨업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마기라스 61짜리 버려야 되나? 아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게 낫겠지? 나 레벨업 하기 힘든데 파츠리스나 키워야지. 가쌈이라 트레이 펀치! 피 밟으면서 때리기! 어, 그 계속! 트레이 펀치 너무 졸렬한 거 아닙니까? 아쉽구만. 아, 이거 모래 바르면 죽겠다. 팔골님! 팔골님! 어, 나 모래 바르면 죽었어. 저기 팔골님? 도망... 기다려보세요.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거 필수 스킬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무서운 얼굴? 겁나는 얼굴? 아니 그거 필수예요. 꼭 배워두셔야 돼요. 겁나는 얼굴 그거 필수인가 그게? 그거 안 좋을걸? 야 내가 이겼는데요? 저희 탈굴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겼는데요? 아 제가 이겼는데요? 아 제가 이겼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 뭐 한번 뜨시는가? 아 한번 아 우리 계속 뜰래요? 오케이 콜. 예 계속 뜹시다. 건방지네요. 네, 컴퓨팅. 아 이런 그 약 저기 그 탈골님 그 여섯 마리였죠? 아니 다섯 마리요. 저도 다섯 마리입니다. 네, 뜹시다. 어 이거 파오리 각인데? 이거 스틱 얻었네. 스틱 파 같이 생긴 거. 예, 이제 소환하세요. 팬텀 너무 약해서요.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없어요. 깨물어 부수기. 아 한 방인데요? 아, 깨물어 바로 도망치겠습니다. 어. 오우 씨. 양심. 방해요. 한번 방해요. 방해요. 다시 한번 뜨실래요? 아, 다시 한번 뜹시다. 예, 예, 소환할게요. 오케이. 네네. 갑시다. 겁나 약하신데 뭐 이거 답이 없는데요? 어, 왜 안 돼? 아, 탈굴님 잠깐만요. 왜요? 저 팬텀 레벨업 좀 시키려고 잠깐 이거 학습장치 좀 깨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바로 깨물어 부수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아, 레벨업 감사드립니다. 또 싸웁시다. 예, 들어오세요. 예, 또 덤비세요. 아, 이거 탈고리가 형 패작 해주는데 자존심 있어가지고 이게 싸우자 그랬네. 아, 저 우리 탈고리님 그 제 마기라스도 못 잡으시면서요. 방이 그리세요. 예예예. 예. 아 이거 파울이 있을 줄 알았더니 파울이가 안 나오네. 아니 이번에 엘리게임입니다. 예,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소환하세요. 엘리게임입니까? 바로 스톤 샤워 날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저는 강하기 때문에. 어 왜 니가 먼저 공격하죠? 제 마기라스 스피드가 빨라져요. 너는 스피드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못 잡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 레벨업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기도편도 바로 깨물어 부수겠습니다. 아, 그 탈골리 그 좀 너무 약하신데 뭐 다른 포켓몬 없습니까? 아니 한 번 더 드실래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포켓몬 오케이. 없으세요? 어, 패자 큰 그림 못 잡고. 빨리 내세요. 예, 잠시만요. 그 본인은 제 마기라스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 잡습니다. 운이죠, 운. 아, 이거 무슨 바포켓몬 분이에요. 그냥 지진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건 좀 약하구나. 바로 스톤 샤워 날려드릴게요. 예, 바로 팬텀 꺼내드릴게요. 네네, 바로 깨물어 부수겠습니다. 바로 도망 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드림이 야 드림이더가 뭐야 이게? 꿈먹기. 꿈먹기. 꿈먹기가 필수였나 팬텀이? 최면술 있으면 배워도 나쁘진 않을까? 저는 꿈먹기. 꿈먹기가 드레인 펀치처럼 나는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는 공격하면서 이제 피 빠는 건데. 야, 섀도우 볼이 필수였나? 그러니까 형이 막 탱키하게 이제 버티는 걸로 갈 거면 꽃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그걸 걸 섀도우 버릴 걸. 일단 컬스는 쓰레기지. 저주를 버려 그러면. 컬스가 저주야? 어. 저주는 안 쓰고 보통 체면술만 넣고 공격하지. 그치. 저주가 그건데 독처럼 데미지 주는 거. 그 지속됨 주는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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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자, 타이블님 뭐 어떻게 뭐 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저 밥이죠. 그 뭐 또 싸우자고요? 예, 예, 예. 그 너무 저 레벨업 많이 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그 저희 팀인데요, 뭐. 예, 그렇죠. 예, 그 본인 이기시면 문상 만원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보세요. 저 잠시만요. 뭐 하시는데요? 아, 팬텀 필수 스킬 좀 지금 카페에 누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팡이님 쫄? 아, 팡이님 쫄? 아, 쫄리세요, 팡이님? 아, 이건 아닌데. 야, 여러분들 그 제 팬카페에 그 재호님이라고 팬텀 스킬 올려준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수 있는 분. 거기 보시면은 팬텀 뭐 배워야 된다고 다 써있거든요? 아니 뭐 쫄리시면은 내리시던가. 들어오세요. 어허, 번개 포켓몬 하나 잡으려 그랬더니 아니다. 못 잡겠네. 아, 이거 새로 잡으러 가야 되나? 네네. 님들 팀에 혹시 금괴 있습니까? 금괴? 금괴 있는데? 금괴 삽니다. 금괴 몇 개 있습니까? 금괴 뭐 하려고? 금괴 50개 있습니다. 네? 금괴 50개 있습니까? 예. 50개 다 삽니다. 뭘로 사십니까? 구랍니다. 아니야, 금괴 50개 있어. 어, 진짜? 어, 있어. 금괴 50개 캐놓은 거. 그 필요하십니까?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복사 담지? 예, 맞습니다. 어, 탈굴님 갑자기 좀... 안 돼요, 나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필요해. 예, 지금 방인님 문서 많이 주세요. 아유, 진 건 아니죠. 와, 아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아, 들어오세요. 아, 님 도망치겠잖아요. 야, 탈굴님 일단은 들어오세요. 튕겼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탈골이 저거 하나가 피가 안다는데 계열이 뭐임? 저기 무슨 계열이야? 왜 피가 안달아? 탈골이 피가 안단다고? 어느 거? 형이 무슨 기술 썼는데? 아, 몰라. 그 저 엘레겔인가? 뭐 아무튼 저거 있잖아. 저게 물이야? 물이잖아. 야, 썬더웨이브가 어떤 능력이지? 전기 자스파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전기 그거 아니야? 전기버?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기 공격일 텐데, 썬더에 입으면? 데미지가 안 난다고, 그걸로? 그래? 여기 나와 있구나. 팬텀. 팬텀은! 페이데이? 페이데이는 뭐지? 어, 팬텀은 노멀 타입 그 데미지 안 들어가. 섀도우 볼. 팬텀이 오물 폭탄이랑 최면술 꿈먹기. 아, 꿈먹기. 오물 폭탄은 버렸잖아, 형. 꿈먹기가 왜 사기야? 야, 섀도우 볼. 사기라기보다는 섀도우 볼을 쓰지 말고 꿈먹기를 쓰라는데? 섀도우 볼 빼고? 결국 개인 취향이지. 그래? 그러니까 재우고 피 빤다는 거에 꿈먹기가 그 의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딜과 탱이 동시에 된다는 소리라서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일 텐데. 어... 근데 철룡님, 예? 금 진짜 필요하십니까? 예, 저도 먹다 남은 음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거, 그 제가 저번에 팡형한테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그거 있잖아요. 사실 이상한 사탕 만들고 있는데 제가. 팡이 뜨자고요. 팡이니, 아니 팡이니. 예, 예. 예. 그 금을 좀 그 하시면은 제가 뽑으세요? 아, 그냥 그 예, 샤바샤바 해갖고 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 다른 아,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에? 그 다른 광물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 그러면? 다른 광물 필요한 거 지금 없는데? 저 이제 광질 때려쳤습니다. 파업했습니다. 하하씨.
탈골님 본인 마비 걸리셔서 저 못 때립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꿀팁인데 그 해저동굴 안에 보면은 금블럭이 8개 있는 거 아세요? 아 그거 압니다. 네, 그 금블럭 8개가 이제 그 이상한 설탕 9개 만들 분량이거든요. 네, 가서 캐보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해저동굴을 2개 발견해서 아까 제가 잡혀 쓴 거 봤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설탕을 한 20개가량 이제 빨고 나니까 이상한 사탕이 너무 그 효율이 좋아, 아니 그 뭐라 해야지 그 이상한 사탕 너무 좋습니다. 그 이상한 사탕 만들게 그 금 좀 훔쳐가겠습니다. 개도! 저희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 저희 탈골님 팬텀 60인데 저보다 레벨 21이 높은데 1대1을 지네요 제 팬텀한테. 저기 네? 내가 이겼어 42 팬텀으로. 저 지금 이상한 사탕 마기라스한테 13개 먹여서 마기라스 개 웃겨. 탈골이 개 웃겨. 빨리 봅시다. 덤비세요. 네, 덕분에 레벨업 많이 했네요. 아 여러분 길동무 배울 때까지만 팬텀을 좀 할게요. 길동무가 레벨을 못 배우더라. 근데 이거 지금 큰 자전거 아니지? 봐요, 45땐가. 저기 민호님? 민호님 갔나? 네? 네? 금기 가져간 거 아니죠? 민자한 거 아니죠?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직 안 가져갔어요. 아직이요? 지금 네. 곧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져가고 싶네요. 아 그, 안 되고요. 그 탈골님 전화 뜨실래요? 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아이 그거 그 지실 거면은 뜨지 말고 한번 구경해야지. 뭐합니까 지금? 뭐야 야 탈골아 니 팬텀이 바꾸면서 공격하네. 머리 쓰는 거 봐. 탈골아 니 팬텀이 황영 팬텀보다 스피드가 낫냐 무슨? 그니까 제 팬텀 쓰레기 잡았어. 나는 늦게 뽑은 거야 바꾼 거야 이거. 저기 팡영 그 팬텀 팡영이 잡아준 거잖아. 그때 복구해 준다고 팡영이 잡아준 거잖아. 팡영을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아? 왜 아직도 30대가 있어? 나 제일 낮은 게 45인데 이제 거의 다 50, 60대 되지 않았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저는 이제 제대로 포켓몬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네 팡영은 너무 은혈만 찾아. 좀 그 레벨업 좀 해야 돼. 어? 팡영 한번 더 뜨실래요? 아니 탈골아 팡영 뜨자. 야 우리 좀 탈골. 탈골아 우리 좀 비슷하거든 실력이? 탈골아 복주전 해 빨리. 아 싫어. 야 민호 나와 레벨업 할 거야 우리. 아니야 탈골이 좀 아, 싫다고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 빨리 탈골이 하게 재밌단 말이야. 나와 갑자기 왜 탈골아 누구랑 뜰래? 누구랑 뜰래? 탈골아 누구랑 뜰래? 저 지금 양악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양악이 꿀잼이죠. 아 롤도 양악이 양악이라뇨 제가 이기고 있는데. 롤도 양악이 꿀잼이듯이 얘 또 이거 분명히 이거 바꿀 거란 말이야. 안 바꾸네. 그렇죠.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강제로 바꾸는 것도 있어. 아 뭐 이렇게 팬텀 왜 이렇게 세? 야 팬텀 센다. 세네. 자 여기 익스트림 힐인가? 오케이 익스트림 힐. 그렇죠. 바로 재우고. 아 마기라스 다시 찾아야 되나? 야 내 팬텀이 탈구리 팬텀이 이긴다. 이분 양심이 없으시네. 아 끝막기? 아! 응 죽어. 드레인 펀치 갑니다. 네, 바로 피발고요. 예 마음껏 예, 피 빠세요. 예 메가 펀치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야 탈굴님 이게 좀 바꾸면서 하니까 이제 좀 세시네요. 네 사람은 머리를 써야죠. 자 들어오세요. 붙으세요. 형 웨더 클리어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비 오고 눈 오고 난리 났어. 잠시만요. 갑시다. 기다려봐. 오케이 고고. 아 이거 좀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야 팬텀 45땐가 길동무 배울 거야. 수락해주세요. 탈구라 너 길동무 없어? 저기 있는데요. 그거 뭔 스킬인지는 아냐? 아는데요? 아, 또 잠재우네. 아. 인성 봐. 팬텀 대 팬텀이면 누가 먼저 재우냐 싸움 아니야? 야, 저 안 죽었어, 저거? 피 몇이냐? 어, 기아베티야. 어, 원킬 막아 주는 거야? 어, 기... 거의 사기급 마비 걸고요. 예, 안 죽어요. 바로 도망치고요. 아, 탈굴리 양심 없으시네. 아, 저 튕겼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분 이분 그 기띠 쓰시네. 아 왠지 원킬 안 난 왠지 계속 원샷이 안 난다 했어. 방인님 기띠 없으시면 저한테 개 두드러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제 졸렬템은 이제 두 개씩 들고 다니는 건가? 기띠에다가 이제 먹다 남은 음식. 아 튕겼어요. 아 탈구리 야 탈구리 나랑 막상막하네. 탈구리 그 좀 팬텀 좀 세십니다. 아 제 팬텀 세죠. 근데 스피드는 좀 제가... 낮으시던데. 스피드님 몇인데요? 네? 저 스피드 높아요 이거. 네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니 님 포켓몬 바꾼 다음에 내가 주고 제가 늦은 거라니까요. 스피드 몇인데요? 불러보세요. 저 168이요. 168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 님보다 훨씬 높아요. 저 님 팬텀 보세요 한번. 스피드 얼마나 높은지. 저 탈굴님. 네네. 싸우죠. 들어오세요. 아 기다려 피 좀 쉬고 올게요. 야 팬텀 꿈먹기가 레벨 몇 대 배우지 여러분? 45인가 46일 거야. 어 왜 포켓몬 소환이 안 되지? 네 꿈먹기 그거 갖다 버리시고요. 예 담으세요. 저는 꿈먹기 저는 삭제했습니다. 자꾸 약한 몬스터 갖고 오세요. 바로 마비 걸어드릴게요. 형 지금 약한 몬스터 그거 내보낸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랩 폐작하는 거 아니야? 경험치 쌓는 거? 내가 그 학습장치 없으면 내가 그 써먹으라는 또 했던 그거 있잖아. 약한 거부터 내놓은 다음에 야 이게 그거야 길동무가 다크펄스야? 아니 아니 네, 아니 길동무 아니야. 이건 뭐야? 길동무는 데스티니 본드예요. 음흠 그래? 데스티니 다크펄스는 본드. 뭐야? 다크펄스가 그걸 텐데 그 그냥 그거 그냥 갖다 버리세요. 악의 파동이에요 그거. 악의 파동 악의 파동이구나. 쓰레기야? 안 좋을걸? 어 쓰레기. 아, 저 팬텀 또 꺼내시는데 아 이 팬텀 이거 짜증나게 하네요. 아 뭐지? 익스트림 1인데 왜 몹이 소환이 안 되지? 원래 눈 쌓이면 몹 소환 안 되나? 방위님은 맨날 같은 걸 당하세요. 머리 안 쓰세요 방위님. 담으세요. 아 바로 제가 재워드렸고요. 아... 난 빗나갔는데. 에 바로 꿈먹기로 바로 잡아드릴게요. 어 양심 없으시네 이분. 약한데요? 바로 재워드릴게요. 자 바로 꿈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것도 바로 재워드릴게요. 다 주무세요 그냥. 재워드릴게요. 뭐 쟤한테 꿈먹기 안 통하나? 치면서 왜 안 걸려? 네 안녕히 가세요. 특성 중에 그 뭐지 CC 무시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닐 텐데. 황희님, 황희님은 그 뭐냐 마기라스가 그거 빼고 다 그냥 다 쓰레기네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와 어떻게 제가 키우지도 않는 이런 부닥다리 포켓몬들한테 집니까? 그렇죠. 오! 44짜리 있다! 이거를 잡아야겠군. 네, 제가 먼저 공격이에요. 예. 어, 뭐야? 아이 미친 급소 맞아서 그냥 먼저 죽었네? 바로 죽었네? 아이씨... 황희님, 솔직히 형님 니 마그라 때문에 시체네요, 시체. 제 나머지가 레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황희님, 제가 만약에 메타 다시 보세요. 지금 60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예. 바로 마비를 걸어드릴게요. 바로 게임으로 부숴주겠습니다. 그 소환한 이유가 뭐죠? 아 설마 뭐 포켓 안 먹기 실험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선제 공격이고요. 예. 어떻게 알아요 선제 공격인 거? 제가 스피드가 더 빠르니까요. 어허 이거
아, 나 왜 이렇게 약하지? 아까는 탈구를 많이 이겼는데. 저 보세요. 얘 몇이냐? 53? 형 그 50대 배운다 그랬나? 50 몇 대 배운다 그랬지? 뭐를? 56인가? 그 마기라스. 그래? 56인가? 53짜리 그 53짜리니까 이거 잡아도 되겠지? 이건 53짜리로 이거 잡으면 되는 각이야. 아니 마비를 해야 돼. 아니 근데 한 대 맞잖아. 이게 낫나? 뭐지? 왜 난 때리지도 못하고 한 번에 두 방 먹지? 아 왜 이렇게 쎄? 황인님! 황인님! 어? 황인님! 예예 예. 황인님? 황인님은 왜 이렇게 포켓몬 레벨이 다 낮아요? 아 그니까 왜 그니 형이 맨날 은혈 마스터볼 바라보고 은혈 찾으려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형 저거 지금 자기 그 이상한 사탕 농사 짓는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니야. 형 이상한 사탕 살래 나한테? 나한테 주문 제작할래? 아유 주문 제작도 받아요? 예예예. 예, 예. 야 우리 야, 금 주면 받는 거? 야 솔직히 이상한 사탕 금 주면 이제 만들어 줍니까? 치트키 아니냐? 예? 아 예? 근데 예? 만드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사탕수수도 농사도 하고 저 원래 금지해놨어야 됐어요. 발광석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형님 그냥 접으세요. 자, 이상한 사탕이 금 4개랑 발광석 가루 하나랑 설탕 하나면 되거든? 형님 틈만 뜨실? 아 뜨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여러분. 비싸지가 않아요. 야 팬텀 형, 근데... 언제 배우냐? 팬텀 이거 길동무? 46인가? 야 아까 배우지 않았어? 아니 안 배웠어요. 아까 꿈먹기인가? 꿈먹기는 배웠지. 그것도 막 얼마 방금 전에. 뭐...